안녕하세요, 도도입니다. 오늘은 5mm까지 얇게 만들었다는 인메이트의 슬라이스 닭가슴살 가져왔습니다. 이 신기한 게 100g, 150g 옵션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이만큼 공정을 나누면서까지도 자신이 있던 걸까요? 그럼 알아보러 시작합니다. 맛평가. 오리지널 맛. 햄을 얇게 썬 맛이 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덜 짜고 돼지의 향이 없는 버전이에요. 닭인데 점점 돼지의 영역으로 가고 있다는 게 아주 좋아요. 베이컨류같이 맛을 의도적으로 내서 돼지의 것과 비슷하게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식감도 통가슴살에 있는 식감인데 훨씬 더 얇은 맛에 맞게 쫄깃함이 강화되었어요. 이게 원래 닭도 이럴 수 있는 건지 햄이랑 비슷하게 만들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잘려있는 단면에 구멍처럼 뚫려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닭가슴살의 육즙이 좀 더 배어들어서 사실상 닭가슴살에서 느낄 수 있는 퍽퍽함이 아예 사라져요. 마치 우리가 진짜 스팸 먹는 느낌으로 기름기가 저 틈을 메워주듯 수분으로 메꿔주는 느낌입니다. 훈제맛. 전자레인지 돌리고 사실 좀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훈제맛 싫어하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 훈제향이 너무 강해서 전자레인지에서 향이 강하게 나더라고요. 훈제향이 강하면 약간 코 찌르는 냄새까지 나는데 딱 그 전까지 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열어보고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 훈제향을 강하게 넣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게 얇게 썰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 조각조각 자체가 어떤 맛을 나타내야 되고 그래서 향을 좀 강하게 넣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맛이 거의 안 났으면은 썰렸을 때 닭맛밖에 안 나고 훈제 거의 맛이 안 났을 수도 있어요. 원래 훈제 닭 먹을 때마다 훈제 오리가 떠오를 때가 있는데 닭을 얇게 썰어 놓으니까 요 정도면은 쌈이랑 소스에 먹어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리를 신기하게 한 게 살이 씹히는 부위랑 껍질 부분이랑 식감을 다르게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마치 돼지의 지방질을 먹으면 느끼는 식감이 다르듯 이 닭가슴살도 다르게 분리되어 있고 느낌이 다르니까 먹으면서 전 박수 쳤어요. 여기에 칠리소스 찍어 먹으면은 오리 훈제는 당분간 생각 안 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가격대 10팩 기준 100g당 1640원, 50팩 기준 1300원입니다 요즘 닭가슴살 그리고 슬라이스까지 되어 있다는 것 감안하면 진짜 저렴한 거예요. 참고로 슬라이스 닭가슴살로 굉장히 잘 나가는 곳이 러브잇 슬라이스 닭가슴살이에요. 러브잇 슬라이스 닭가슴살이 50팩 시켰을 때 100g당 1700원입니다 말 다 하지 않았나요? 감히 장담하는데 러브잇 슬라이스 닭가슴살에서 여기로 갈아탈 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영양성분, 이게 150g짜리랑 100g짜리가 똑같은데 양만 달라요. 그래서 100g 기준으로 영양성분 보여드릴게요. 오리지널 기준 125칼로리의 탄수화물 2g, 단백질 27g, 지방 0.9g, 100g 기준이에요. 꽤나 괜찮은 영양성분 보이고 있습니다. 훈제 맛은 125칼로리의 탄수화물 2g, 단백질 27g, 지방 1g,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또 사냐고? 네, 또 사요.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가격, 영양성분, 맛, 세 박자 모두 맞는 닭가슴살이. 일단 이 아이템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생활에서 스리슬쩍 적용하기가 너무 괜찮아요. 보통 우리가 닭가슴살을 빵에 넣어 먹는 사람이 많진 않잖아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했을 때 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아이템 자체가 슬라이스 햄을 대신하기에 충분한 얇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얇게 얇아서 소스 흡수하기에 용이해서 배달음식 시키고 남은 소스와 찍어 먹어도 식감이 닭 느낌이 아니어서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닭가슴살 같지 않은 식감에 칼로리는 크게 부담이 없고 착한 가격까지. 사실 어떤 닭가슴살에서도 맛, 가격, 칼로리, 영양성분 다 잡긴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요 중간을 찾아가는 거예요. 활용 범위가 굉장히 높고 막 사도 후회 없는 닭가슴살을 우리는 좋은 닭가슴살이라고 부르거든요. 오븐구이 소이갈릭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찾았습니다. 명예 전당에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총 점수는 5점 만점에 4.8점입니다. 감사합니다.